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최종심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뇌물액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일본 경제보복과 또 미중 무역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렸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우대국 제외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 당국이 만납니다.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도 사흘 일정으로 열리는데 일본의 강공에도 양국 간 외교 문화 교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업들의 체감 경기 지수가 이달까지 석 달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변수가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부품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가 크게 나빠졌습니다. 이상희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잠시 뒤 오후 2시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네, 정 기자, 오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고요? 핵심 쟁점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구입액을 뇌물로 인정하느냐 여부입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이 1심 때와 비교해 절반 넘게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석방의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대법원에서 결과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또 승계 작업을 위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도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럼 오늘 판결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향후 거취도 결정이 되겠네요. 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2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말 구입 비용을 뇌물로 인정하는 등 뇌물 공여액이 높아지면 이 부회장은 하급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선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선고는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생중계로도 볼 수가 있다고요? 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TV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나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오늘 재판은 핵심 쟁점이 삼성의 뇌물액 인정 범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심에서 엇갈렸던 뇌물액 인정 범위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은 오정인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1년 6개월 만이죠. 2심 판결이 나온 지 오늘 드디어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지난해 2월에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대상인데요.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들에 대해 최종 선고합니다. 현재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각각 구치소에서 선고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부회장은 사무실에서 TV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판결 시나리오가 뭐 여러 가지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법 판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 기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2심 판단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회장은 또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파기 환송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장량 감경, 쉽게 말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해 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판결의 뭐 주요 쟁점은 어떻게 되나요?
네,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네.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승마 지원 뇌물 여부입니다.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말 가격 34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50억 원을 넘게 돼 집행유예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뇌물 여부인데요. 최 씨가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영재센터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원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회장이 1심과 2심에서 상반된 결과를 받았던 만큼 오늘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사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과 오늘 선고를 앞두고 최근 이 부회장이 상당히 활발한 경영 행보를 보이기도 했죠. 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부터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어제도 삼성생명과 화재, 증권 등 금융 계열에 대한 경영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도요. 국정농단 대법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기업 총수로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오후 판결 결과는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이 넘는 이른바 슈퍼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내년도 예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이 됐다고요? 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은 총 513조 5천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9.3% 증액된 규모인데요. 국가 예산이 5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7년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한 뒤 3년 만에 500조 원을 넘어선 건데요.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한 글로벌 리스크와 경기 하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인 재정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경제 성장과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정 기자, 분야별로 살펴보면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어디입니까? 10% 가까이 증액된 예산은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신산업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 등에 집중 편성됐습니다. 우선 수출과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데 23조 9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27.5% 증가한 규모로 분야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됐습니다.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자립화를 비롯한 R&D에 17.3% 늘어난 24조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지원 예산은 21.3% 증가한 25조 8천억 원, 인프라 투자 등의 SOC 예산은 12.9% 증가한 22조 3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환경 예산은 19.3% 늘어난 8조 8천억 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2배 늘렸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나타내는 지수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BSI라고 부르는데요. 제조업 BSI가 석 달 연속 하락하면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네, 류 기자, 제조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나 보네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제조업 업황 BSI는 68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 5월 76까지 상승했지만 6월부터 하락 전환하며 석 달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 영상, 통신장비 부분이 1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한은은 수요가 둔화되면서 부품업체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등의 영향에 수요가 둔화된 전기 장비도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신차 판매 증가 영향에 자동차는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체 산업업황 BSI는 69로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제조업이 안 좋은 상황인데 뭐 비제조업의 업황은 어땠습니까? 네, 이번 달 비제조업 업황 BSI는 70으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하락해 제조업보다는 낙폭이 작았습니다. 숙박업이 14포인트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외 수요 감소 우려가 영향을 주면서 도소매업이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따라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업도 1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기업과 소비자를 합친 민간 부문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경제 심리 지수는 0.8포인트 하락한 88.4로 2012년 11월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의와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미국이 또 한 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우리 측에 불만을 나타냈다고요? 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7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2일까지 한국이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세영 외교부 차관은 어제 오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고 말하면서 미국 정부의 공개적인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한일 양국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에 관련해 실망했다고 표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 당국자가 오늘 오후에 만나죠. 네, 오늘 오후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의가 열립니다. 양측이 만나는 것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한 이후 처음인데요. 우리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도 관심사입니다. 같은 시각 인천 송도에서는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회의도 열리는데요. 첫 일정인 한일 양자 회의에선 이슈가 되고 있는 소녀상 전시 중단과 양국 간 여행객 감소 상황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한 일본에 정직해야 한다라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경제보복의 이유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은 채 수시로 말을 바꾸며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정직이란 단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서울시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조 기자,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서울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농수산물을 수거해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거 품목은 노량진 수산시장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일본산 식품 160종입니다. 현재 일본산 식품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14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산 화로 등 이 수산물과 유통식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 우려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와 합동으로 일본산 농수산물 80종, 또 가공식품 80종을 각각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계획입니다. 시는 방사능 검사뿐만 아니라 식품 위생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식품별 기준 규격 검사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은 검사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일본산 식품 방사능 기획 검사는 일주일에 2회 실시됩니다. 검사 결과는 160건을 각각 수거 검사한 날로부터 짧게는 7일, 또 길게는 10일 후에 나올 예정인데요. 결과가 나오는 순서대로 서울시 홈페이지와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또 검사 결과에 따라 일본산 식품 검사 기간을 연장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수거 검사를 실시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과 버스도 전기차와 수소차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발표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현대차가 트럭과 버스 등도 전기차와 수소차를 내놓는다고요? 네, 저는 현대차 승용차 박람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현대차는 앞으로 트럭과 버스도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7종, 수소차 10종 등 총 17개 종류의 친환경차를 새롭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 이인철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신소에너지 기술로 상용차 시장, 특히 대형 트럭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새로운 트럭과 버스가 나온 겁니까? 네, 이번에 신형 트럭 파비스 신차를 공개했습니다. 자그마치 22톤인데요. 준대형 트럭으로는 적재 무게가 최대 13톤에 달합니다. 또 마을버스나 어린이 탑승 버스로 자주 이용되는 현대차 버스 카운티가 전기차 버전으로 세계 최초 공개가 됐습니다. 카운티 EV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00km인데요. 통합과 시내버스로서 충분한 주행거리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친환경 트럭과 버스가 얼마나 더 보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현대차는 오는 12월 스위스에 수소 전기 트럭 10대 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스위스 시장에 총 1,600대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향후 인프라 구축이 활발한 유럽 국가로 먼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대중교통과 청소차 등 공공영역 부문에서 시장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선 금융정책 추진 역량과 또 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청문회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직 청문회 초반이라 금융 현안이나 의혹 등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다주택 보유 문제와 수출입은행장 재직 시절 정치자금 기부 문제, 자녀 이중국적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재산 증식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이태규 바른 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세종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실거주하지 않고 2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은 후보자가 한국투자공사와 수출입은행장으로 근무하면서 2천만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은 후보자의 두 아들과 관련해 이중국적 가능성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오전 청문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관해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지를 은 후보자에게 물었고,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에 이면 계약이 있거나 가족이 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면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은 후보자는 이면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다며 이면 계약이 있었다면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은 후보자는 취임하면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해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에 반발하면서 청문회장을 퇴장해 오후에 청문회가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일부 부정출제 의혹이 제기된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정출제를 의심할 만한 일부 정황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약 한 달간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 뭐 일부 부정출제가 있다고 확인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치러진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제기된 부정출제 의혹을 일부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정출제 의혹을 받는 출제위원 A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문제가 된 해당 문항 두 개에 대해선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최종 합격자가 달라지거나 합격자 수가 변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시험에 부정출제 의혹이 어떻게 제기가 됐고 또 밝혀지게 된 겁니까? 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회계감사 과목 시험 문제 중 두 개 문항이 서울 시내 한 사립대 CPA 시험 고시반의 모의고사 그리고 특강 내용과 거의 같았다는 겁니다. 특강을 진행한 비 교수는 그동안 회계감사 과목 출제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올해 시험에선 빠졌는데요. 금감원 조사 결과 출제위원 A씨가 2차 시험 출제위원으로 선정되기 전 비 교수로부터 SNS 메시지로 모의고사 문제지를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화학이 인재 확보를 위해서 최고 인사 책임자 산하 새 조직을 만듭니다. SK그룹도 조직 문화를 개편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LG화학이 조직 문화를 개발할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요? 네, LG화학은 노인호 최고인사 책임자 CHO 밑에 조직 문화 리더십 개발 담당 조직을 신설합니다. 전사적으로 조직 문화와 리더십을 개발하고 중량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조직의 수장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한국과 싱가포르 지사에서 인사 업무를 맡아온 권혜진 상무가 영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화학은 지난해 11월 신학철 당시 3M 수석 부회장을 외부에서 수혈했는데 이번에 또 조직장의 외부 임원을 영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SK그룹도 인사 관련 제도 개편을 진행 중이죠.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2일 폐막한 SK 연례 심포지엄인 이천 포럼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과거에 머무르면 SK그룹 최우선 가치인 구성원들의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SK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사무실 칸막이를 없애고 공유 오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SK그룹이 앞으로는 인력관리나 성과평가 방식의 개편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K그룹은 지난 1일부터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전무, 상무 등 임원 직급을 폐지하면서 임원 내 승진 인사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 외주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달 1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전원은 도로공사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보험산업 생태계를 재건하기 위해 상품 가격 자유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1년 전보다 0.2% 줄었고 올해도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구원은 파괴된 보험 생태계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보험사업 모형 다각화는 물론 건강과 노후소득 보장 분야의 공사 분담 체계 구축, 또 판매 채널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재적의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6% 하락세로 1,93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6% 하락하며 597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오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옵니다. 이 소식에 삼성전자는 1.13% 하락하며 43,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2.4% 상승세입니다. 29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신라제는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급락했었는데요. 오늘은 현재 하락 반전했습니다. 0.48% 내림세를 보이며 1,3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세입니다. 서정진 회장이 램시마 SC를 10조 원 이상 판매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 대한 장신감을 보였는데요. 오늘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보상 체계 개편에 더해서 유럽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수익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0.31% 오름세를 보이며 3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